왜요? 혹시 룸 서비스 될까요? 차가 한잔 필요한데. 네, 그러죠. 당장 갖다 드릴게요. 어떻게 나오나 떠보는 거겠지. 고맙소. 역시 우리 집 서비스가 최고요. 그럼요. 24시간 대기인데요. 당신은 퇴근 시간 없어요?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수당으로 팁 주세요. 팁 없는 룸서비스가 어딨어요? 얼마면 되겠소? 알아서 주세요. 팁에 정액제가 있나요? 후하시네요. 자주 이용해 주세요. 내가 팁 받아서 땅이라도 사고 말 거야. 사람 약 올리는데 뭐 있다니까. 아직 안 잤어? 너무 늦었다. 그러다 정말 공부에 물리겠다. 그만 자. 엄마는 왜 여태 안 잤어? 나이 들수록 잠청하기가 힘드네. 불면증 아니야? 응,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. 그만 자. 엄마, 나하고 잠깐만 같이 있어. 나 잠들고 난 뒤에 가면 안 돼? 알았어. 엄마 냄새가 좋아. 엄마, 응? 소정이 걔 뭐하고 있을까? 대학에 다니겠지? 소정이라니. 중3 때 내 머리 자른 애 있잖아. 그런 애 뭐하러 기억해? 가끔 걔 꿈꿔. 누나야,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려. 우영이 아저씨가 학원 그만둔 거 마음이 아파. 왜 그래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디 아파요? 아니라니까요. 어서 자요. 당신 이상해요. 그냥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. 그냥 머리가 좀 아픈 것뿐이에요. 병원은 무슨. 아니, 머리는 아픈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. 아, 당신 나이 생각도 해야지. 우리 나이에 그 머리 아프고 심장 답답하고 이런 거 무시하면 큰일 난대요. 아이고, 잠이나 자요. 괜찮아요. 참. 혹시 이진숙 씨라고 아십니까? 이진숙 씨 잘 모르겠는데요.
대학원 잘 다니고 있냐? 무영아, 정무영, 너 어디 있어? 부영아, 놀자. 부영아, 놀자. 정무영, 너 진짜 나쁜 애야. 너 분명히 내 친구라고 했잖아. 이게 친구야? 친구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? 네가 미워지려고 그래. 나쁜 자식아. 그래, 나 나쁜 놈이다. 나쁜 놈이라고.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워해. 미워하란 말이야. 건강검진 결과부터 봅시다. 엄마가 보면 뭐 하나? 아, 나도 항상 이럴 줄 알아. 허락하시는 거지요? 내 친김에 날 잡고 데려가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아버님하고 재혼하시는데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죠. 어머님? 무영이 사진은 가지고 왔냐? 무영이 사진은 뭐 하시려고요? 네 엄마 걱정이나 좀 덜어볼까 해서. 누나야, 꿈꿨어? 애들이 날 괴롭혀. 땅만큼 난 네가 좋아.